입니다. 자, 포천 시민 곧바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슈팅 막았습니다. 세컨볼 슛, 골!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은 포천 시민이 들어갔습니다. 19번의 김동률 선수 선제골을 선물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컨볼을 김용준 선수의 슈팅 그리고 김동률이 세컨볼을 가져갔습니다. 포천 시민 원전 경기에서 소중한 김재현 선수가 다시 한번 붙입니다. 네, 끈질기게 이용경 쪽을 받고 구종욱에게 왔고 오른쪽에서 걷어냈고 아 지금 슛! 골! 동점골! 동점골을 따내는 것은 16번의 울산의 이현성이었습니다. 울산의 이현성 교체 투입되면서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맞은 공. 자, 이현성이 이번에도 세컨볼에서 집중력을 이어갔습니다. 결승골을 넣게 될 수도 있고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붙여줬고 울산 시민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구중욱 왼쪽으로 줬고 슈팅 들어갔습니다. 역전. 그리고 역전은 캡틴 조예찬이 만들었습니다. 울산 시민 88분 동안 내내 끌려가다가 울산 시민 3분 만에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자, 여기서 구중욱에게 볼이 갔고 왼쪽을 받고 조예찬의 슈팅 왼쪽 니어포스트를 겨냈습니다. 2대1 울산시민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냅니다.